월요일 시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 단 이틀 거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주 이틀 동안 그리고 이틀 이후에 시장 대비한 지금 현재 시장 전개 방향들 과연 어떤 모양새를 보일지 저희 신승용의 애프터눈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 해도 FOMC 회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서머스 장관의 사퇴 의사 이 부분이 시장 내에 매우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장 내 전반적인 큰 그림 9월 이번 내일 모레죠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축소냐 아니면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그 반응은 지금 현재 그 서베이를 해봤더니 한 6대 4 정도 비율로 축소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이미 시장 내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시장의 반응 좀 생각을 해보면요. 설사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반응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가장 큰 배경 뭐니 뭐니 해도 양적 완화의 축소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경기의 회복에 근거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양적 완화 축소라는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결국은 경기 회복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 일시적인 소나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래서 제한적인 쪽에 우세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관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소간 시장의 반응,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FOMC 회의 이후의 반응, 이후의 어떤 그 시장 전개가 그대로 미리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과연 그 디테일한 부분 한 가지 한 가지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양적 완화 축소냐 유지나 시장은 6대 4 분위기입니다. 일단 무게 중심은요, 시기보다는 오히려 규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시장.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양적 완화 축소를 월간 850억 불에서 한 65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한 200억에서 250억 불 정도 축소하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미국 분위기, 100억 달러 내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 100억 달러가 1월만 진다면 일단 시장,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상승은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민감주를 주요 배경으로 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9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6월에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6대 4로 무게중심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는 부분,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시장에 한번 크게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월 말에 한 번 더 충격이 크게 있었죠. 이런 부분들, 그럼 시장과 여러 차례 소통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서 결국은 양적 완화의 축소가 지금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오히려 양적 완화의 축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의 큰 폭 급등락은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미 시장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충분하게 연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게 우수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찌 보면 좀 상당 부분 무게가 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국채 3%에 육박하던 미국의 국채 지금 2.8%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 그 얘기는요 그만큼 시장이 FOMC에서 설사 양적 완화 축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음을 이미 기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환율의 안정화 진행 부분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 1082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전일 대비해서 약 한 4원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역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채권시장, 환율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환율일 것이고요. 두 번째 쫓아가는 게 채권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가장 늦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 이런 보편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채권시장과 환율시장의 안정화 부분, 오히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포함해서요. 그 FOMC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그 반응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오늘 나왔던 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스의 사퇴 부분. 일단 시장 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 부분 오히려 비둘기파 쪽에 대한 무게중심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현 추세를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는 것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향후 반응, 향후 관심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요. 규모에 일단은 주목을 합니다. 과연 100억 불 축소일까? 150억 불 축소일까? 200억 불 축소일까?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업률, 지금 현재 7.3% 나타나고 있죠. 6.5%대로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들. 이렇게 되면 결국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의 규모가 근데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결국 실업률과 물가에 맞춰가는 그런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는 달리 또 다른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화 정책 부분이 있겠죠. 지금 현재 초저금리 수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초저금리의 수준이 시장의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서 초저금리를 유지를 못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이 세 가지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면에 시장의 관심, 이제 유로존의 경기 회복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밸류에이션과의 매칭 여부, 이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 최근 한 20, 30% 이상 상승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부분, 밸류에이션의 제일 첫 단은 EPS입니다. EPS의 증가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부분과 매칭 여부가 앞으로 시장 내에서의 주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내일 추석 전에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석 전에 어느 정도를 정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추석 이후를 대비한 전략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오원수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얘기 자세히 이어갑니다.